패기와 열정 그리고 젊음이 느껴지는 뜨거운 승부의 현장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오늘도 여러분께 그 생생한 현장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오늘은요 이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으면서 또 이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고려대학교와 그리고 8강에서 밀려나면 상당히 위험하죠.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기적같은 승리들이 계속 필요한 한양대학교 이 두 팀의 맞대결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오늘 맞대결인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팀 오늘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려대학교는 지금 순위표 보시는 것처럼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9승 1패 공동선두긴 하지만 이 당국대학교까지 이 네 팀이 모두 이번 시즌 1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만 삐걱하면은 순위가 2위, 3위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소중할 것이고 또 고려대 입장에서는 우승을 매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2위로 밀려난다는 것 아마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모든 힘을 다 쏟을 것 같은 고려대인데요. 자, 반면에 이 한양대학교 조금 전 순위표에서도 보셨지만 이 공동 8입니다. 공동 8인데 이렇게 되면은 8개 팀이 진출하는 플레이오프 지금 9개 팀까지 8위에 연 공동 8이기 때문에 턱걸이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 자, 그렇게 되면 오늘 경기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됩니다. 이 플레이오프 진출 위해서는 한양대 앞으로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한데 자, 오늘 뭐 공동 선두 고려대학교긴 하지만 그래도 한양대학교 오늘 해봐야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양대학교가 오늘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1라운드 그러니까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 두 팀이 생각보다 순위표상 상당히 처져 있는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경기력을 두 팀이 보였습니다. 자, 상대 맞대결 한번 보시죠. 득점은 104대 95, 9점 차 고려대학교가 앞서고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이 9점 차를 보시는 듯이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 팀이 화끈한 공격 농구를 했기 때문에요. 자, 오늘 경기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고려대학교가 상당히 우세를 보였고 한양대학교가 조금 열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한양대학교에서 이 리바운드의 차이를 얼마만큼 극복하느냐가 오늘 경기의 승부의 분수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밑에 보시는 2점슛 성공률 그리고 3점슛 성공률 두 팀이 모두 비슷합니다. 성공률엔 차이가 있지만 이 개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그 어느 때보다 리바운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역시 리바운드에서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위를 점해야 되고 한양대학교는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두 팀의 1차전 맞대결 한번 보셨는데 두 팀 1차전 맞대결 스코어가 보듯이 정말 화끈한 공격 농구를 두 팀이 모두 보여줬습니다. 이 양 팀의 점수 합이 이번 시즌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이 나왔던 남자부 리그 중에서요. 가장 많은 득점이 나왔던 화끈한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뭐 승패를 떠나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양 팀 선수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국기에 대한 경례가 먼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자, 양팀의 키플레이어도 제가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박준영 선수와 손홍준 선수를 꼽을 수 있는데 이 기록은 양팀의 1차전 맞대결 기록입니다. 이 득점은 박준영 선수가 한 점 적었지만 한 점 적었고요. 28득점 그리고 손홍준 선수 29득점 상당히 두 선수가 많은 득점을 책임지면서 두 팀의 공격력을 이끌었습니다. 2점슛 성공률은 50% 대 52% 비슷했고요. 하지만 이 리바운드에 있어서 박준영 선수가 무려 25개를 잡아냈습니다. 이 고려대학교의 그날 리바운드 수가 52개였는데 그중에 반을 차지했던
고려대학교인데 이 박진영 선수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이 선수가 리바운드를 무려 25개나 하면서 팀의 리바운드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 박준영 선수의 리바운드 싸움을 얼마나 리바운드를 많이 따내느냐,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얼마나 막아내느냐라는 그런 싸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손홍준 선수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데요. 그날 경기에서도 29득점,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해줬습니다. 예. 2점슛 성공률도 52%, 자유투 그리고 석점 1개 4개였는데 모두 다 성공시키면서 정확한 슈팅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선수의 오늘 득점력 맞대결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재미있는 경기를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팀 전력이 어쨌든 간에 오늘 양팀 모두 화끈한 공격 농구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의 선수 스타팅 라인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포워드 박상권, 그리고 5번 가드 박인환, 그리고 8번 가드 손홍준, 21번 포워드 윤성원, 31번 포워드 김기범 선수가 오늘 스타팅 라인업의 명단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이상현 감독, 2016년부터 감독 자리에 올라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홈팀 고려대학교입니다. 3번 가드 김낙현, 5번 가드 가드 김윤, 그리고 가드 최성원, 센터 박준영, 센터 박정현 선수, 이렇게 5명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강병수 감독 대행 모습입니다. 자, 경기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경기 양세현 주심, 김도명, 김병석 이 3명의 심판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점프볼로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1쿼터 먼저 공격은 한양대학교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오늘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군요. 자, 첫 번째 3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김훈, 김윤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점프 슛 2점 정확합니다. 득점 성공. 김낙현 선수가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중거리 2점으로 김낙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박인환 선수도 득점을 올려주면서 양팀 초반부터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지금 첫 득점을 해줬는데요. 다시 한번 2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심판 휘슬이 울립니다. 자, 고려대학교 31번 박정현 선수가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자, 이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반칙이 있었군요. 공격권 한양대학교로 넘어왔습니다. 박인환 드리블 왼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다시 뒤로 연결 박상권. 자, 인사이드로 투입하죠. 외곽으로 석점시도 던집니다. 짧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김낙현, 빠르게 석공으로 나가는 고려대학교, 하지만 파울로 끊는 손홍준 선수입니다. 손홍준 선수가 파울로 상대 석공을 저지합니다. 게임 반칙 첫 번째 반칙 손홍준. 자, 스코어는 2대2 동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공을 잡으면서 줄 곳을 찾는 최성원. 김낙현 다시 잡았습니다. 김낙현 슛모션, 하지만 안쪽 투입. 자, 파고들죠. 훅슛,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자, 선수들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따내는 박정현이 따냈습니다만 공을 그대로 뺏겼네요. 박상권 레이업, 리바운드 잡아서 팁인. 리바운드 잡아서 득점 만들어내는 한양대학교 손홍준입니다. 자, 공격 템포가 양팀 빠르죠. 이번엔 한양대학교가 넉점이 됐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자, 그래도 뭘 따냈어요. 자, 한양대학교 초반 리바운드를 잘 따내고 있고 공격 템포도 빠릅니다. 박상권 던졌어요. 짧은 공. 자, 그대로 나가는 공 살려냈습니다만 고려대학교 쪽으로 공격이 넘어갑니다. 김이온. 자, 이번에는 김윤의 실책이군요. 턴오버. 공격권 다시 한양대입니다. 자, 양팀 시작하자마자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움직임에 비해서는 아직 득점은 고려대학교가 2점, 한양대학교 넉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안쪽 잘 줬어요. 하지만 김윤 가로채기. 하지만 심판 휘슬. 자, 뺏긴 다음에 반칙이 일어났군요. 네. 1번 박상권 선수의 파울. 자, 박상권 선수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루즈볼 상황에서 그 공을 뺏어가는 과정에서 뺏기고 나서 반칙을 하고 말았습니다. 외곽 김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영.
박준영 올려놨어요. 박준영 득점. 역시 박준영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또 가로채기 김낙현 빠른 템포의 움직임. 고려대학교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4-4 동점. 약 3분이 지난 점 1쿼터 7분이 남았습니다. 최성원 안쪽 파고들면서 인사이드 투입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리바운드 잡아서 득점까지 하는 박정현입니다. 6-4 대학교 역전 허용했고요. 손홍준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상대가 기다리는 틈을 이용해서 손홍준 선수가 파고들면서 두 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곧바로 넘어왔습니다. 고려대학교 김낙현 두 점 들어갑니다. 김낙현의 점프슛. 자, 한양대학교는 실점을 하면서도 곧바로 공격으로 넘어오는 모습입니다. 8-6 양팀 득점 행진을 이제 다시 가동하고 있는데요. 김기범 석점 시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기범의 석점 슛 성공. 9-8 한양대가 이번엔 앞서가는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낙현 오른쪽으로 김윤 석점 시도. 김윤도 꽂아놓네요. 양팀 석점을 주고받습니다. 김윤의 첫 득점 석점으로 꽂아놓습니다. 11-9 자, 양팀 이번 시즌 아주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슛을 던지고 있습니다. 손홍준 석점 다시 던졌는데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낙현. 고려대학교 공격 코트로 넘어왔고요. 김낙현 나이스 페인팅 그리고 득점. 김낙현 1쿼터에만 6번째 득점. 6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래블링 윤성원 선수의 트래블링 턴오버 공격권은 고려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이상현 감독의 모습인데, 자, 선수들이 이번 시즌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고 좋은 경기 그리고 화끈한 공격력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그 아쉬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고비를 오늘 강팀 고려대학교이긴 하지만 넘는 모습을 한번 한양대학교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바스켓 카운트죠. 김낙현 선수가 끝까지 공격 시도하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윤성원 선수의 파울입니다. 추가 자유투 김낙현.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김낙현이 툭 친 거 받아서 올려놨습니다. 또 들어가지 않는 거 리바운드 득점 만들어냅니다. 박정현의 리바운드 득점. 역시 리바운드 싸움에서 앞서가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아무래도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큰 선수들보다는 스피드로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석점 꽂아놓네요. 김기범. 자, 하지만 김기범 선수의 석점 성공하는 그 순간에 이 고려대학교 선수 한 명이 지금 넘어져 있어요. 자, 상당히 지금 아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고 중계석까지 아프다고 한 호소하는 그 탄성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 이 공에 모두 다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아파합니다. 시작한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자, 번호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3번 선수 같습니다. 23번 박준영 선수 같은데. 자, 지금 무릎 그렇군요. 박준영 선수 맞군요. 이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 고려대학교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골밑뿐 아니라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모든 면 고려대학교 중심인 선수인데, 자, 지금 상당히 아파하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강병수 감독 대행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일어나서 코트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파하는 모습,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자, 이제 시즌이 정규리그가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순위 싸움에서 주전 에이스의 부상은 고려대학교의 큰 타격입니다. 자, 박준영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자, 파고들면서 슛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페인팅 올려놓습니다.
박정현 득점. 역시 박정현의 큰 신장 오늘 경기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3회 상무를 졸업한 2학년 박정현 선수인데요. 2m 4cm입니다. 윤성원 석점 들어갔어요. 윤성원 석점슛 성공. 19-15. 아, 역시 한양대학교 이번 시즌 득점력 정말 좋습니다. 이 팀 순위가 아쉬울 정도로 이 득점력에 있어서는 이번 시즌 이 상위팀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도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고려대학교 김현 물러서지 않는 고려대학교. 22-15입니다. 선흥준 뒤로 연결 어렵게 패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김기범 석점 슛.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김윤. 천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낙현 오른쪽 반대편으로 연결합니다. 파고드는 자 노카운트예요. 자 파고드는 최성원이었는데 그 전에 31번이죠 김기범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김기범 선수의 오늘 첫 번째 파울. 최성원 선수의 드라이빙 돌파 할때 파울입니다. 22-15 7점 차 앞서고 있는 고려대학교. 오른쪽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를 따내는 박인환 선수입니다. 한양대학교. 자 더 빠르게 망설임 없이 돌파 박인환 더블 클러치.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김윤의 파울. 고려대학교 7번 김윤의 파울. 아 더블 클러치까지 좋았는데 이게 들어갔더라면 한양대학교 한 번 더 분위기를 또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 링을 외면하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박인환 선수입니다. 4학년 명지고를 졸업한 183cm의 가드 자유투 1구 성공.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도 성공합니다. 정확한 두 개의 자유투 성공. 22-17 5점 차. 그리고 1쿼터 남은 시간에 3분 남았습니다. 자 심판 휘슬이 울렸어요. 자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자 두 번째 파울 31번 김기범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 심판입니다. 자 한양대가 팀 파울에 걸려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를 김윤 선수에게 허용합니다. 자유투 두 개 1구 김윤 1구 실패합니다. 1구 실패 김윤. 다시 한번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는데요. 자 오늘 경기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득점 해줄 수 있을 때 양 팀 착실하게 득점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자유투도 실패. 자, 하지만 공격권은 한양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한양대학교 이번에는 실점하지 않았어요. 자유투를 허용했습니다만 두 개 모두 고려대학교에서 실패합니다. 점수 차를 좀 더 좁히면서 갈 수 있는 한양대학교의 1쿼터 공격 기회입니다. 박인환 그리고 안쪽으로 투입됐습니다. 올려놨고요. 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상권이 올려놨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고려대학교. 자 김낙현 들어가지 않네요. 자 수비 숲 사이를 뚫고 공을 올려놨는데 이 공이 통하지 않았고요. 한양대학교 공격 다시 들어갑니다. 김기범 뒤로 선홍준. 선홍준 파고들면서 아 움직임 좋아요. 레이업 득점. 선홍준의 드라이빙 돌파 득점. 다시 두 점 올려놓으면서 석점 차로 좁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두 팀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1쿼터에서 한양대학교가 29-23 앞서는 경기를 펼쳤거든요. 자, 오늘 경기는 22-19 석점 차 고려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선수 교체가 있군요. 한양대학교 9번 고려대학교에서 선수 교체입니다. 최서원 선수가 잠시 나갔습니다. 김낙현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전현우. 다시 김윤 안쪽 인사이드 돌아서면서 파고듭니다. 센터 박정현 성공합니다.
자, 박정현의 이 괴물 같은 피지컬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맞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박정현 선수도 차분하게 두 점을 올려놓으면서 다시 다섯 점 차를 만듭니다. 아, 실책이 나왔어요. 가로채기 성공. 김낙현 돌파합니다. 그리고 안쪽 파고들면서 적고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김낙현 선수가 박준영에게 패스를 해줬는데 박준영의 슛이 링을 외면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박준영 선수가 부상 때문에 잠시 벤치로 들어갔었는데 다시 코트로 복귀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슛 동작에서 자유투를 얻어낸 박준영. 어차피 팀 파울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나면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박준영의 자유투 1구. 자유투가 정확한 선수인데요.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박준영 득점. 1쿼터에 3점째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는 박준영. 3학년 포워드 송도고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195cm 신장도 좋고 움직임도 아주 좋은 박준영인데요.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합니다. 26대 19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쿼터는 이제 1분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박인환 왼쪽 연결 다시 이어받는 박인환 인사이드로 투입합니다. 백영식 백영식 점프쇼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툭 차리면서 다시 따내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신장이 적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이렇게 잘 따내야 되는데 자, 리바운드 잘 따내놓고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서둘지 않는 고려대학교 전현우. 자, 1쿼터 이제 45초 정도 남았는데요. 김낙현 다시 뒤로 전현우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내는 박정현. 공격 리바운드 박정현 그리고 박준영에게 공이 연결됩니다. 박준영 안쪽 올려놨어요. 두 점 성공. 아, 박준영 선수가 차분하게 득점을 또 만들어냅니다. 28대 19 점수가 9점으로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1쿼터 이제 시간이 15초가 남았습니다. 자, 한양대는 욕심내지 않고 일단은 좀 더 쫓아가는 점수를 넣고 1쿼터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수비가 점점 타이트해졌습니다. 확인한 점프 석점 짧아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심판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샤클락 버저가 울렸는데 자, 오버타임이 됐군요. 샤클락 바이레이션, 아, 샤클락 바이레이션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한양대학교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0.8초가 남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양대학교는 1쿼터 종료 직전 마지막 공격 기회를 얻었고 잡자마자 슈팅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시간이 정정이 되네요. 1.8초 남은 걸로 시간이 정정이 됩니다. 한양대학교의 1쿼터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고요. 1.8초 남은 시간 어쨌든 잡자마자 바로 던져야 돼요. 점프슛 하지만 짧았습니다. 박민상이 한번 마지막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짧았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1쿼터 고려대학교가 28점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19점 8점 차의 점수차로 9점 차의 점수차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잠시 뒤에 2쿼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1쿼터 28대 19 9점 차로 고려대학교가 앞선 채 마무리됐고요. 이제 곧바로 2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쿼터 한양대학교가 생각보다 지금 고려대학교에게 밀리면서 1쿼터 많은 점차를 허용했는데 자, 2쿼터에 또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1차전 때 최다 점수차가
점을 6점이었는데 이 점수차를 9점으로 줄어들게 만들면서 고려대학교를 위협했던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에 자 1쿼터 결과만 놓고 오늘 경기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쿼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2쿼터는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9점 앞서고 있는 고려대학교 2쿼터 시작입니다. 김낙현 하지만 수비 파울입니다. 김낙현이 돌파할 때 1번이죠. 한양대학교 1번 박상권 선수의 파울입니다. 박상권 선수의 오늘 두 번째 파울. 다시 고려대학교 공격 이어집니다. 김진영 김낙현에게 자, 김낙현 밀려나면서 왼쪽으로 연결해줍니다. 김현 다시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종현의 싱글 슛 부정확했고요. 한양대학교 넘어갑니다. 선홍준 오른쪽 연결 박상권 과감한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선홍준 어렵게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자 오른쪽 파고들지만 아 공이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아 사이드라인 나갔다는 심판의 판정 터치아웃. 다시 고려대학교로 공격권에 넘어갑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아쉬운 실책성 플레이인데요. 공격권을 고려대학교에게 내주고 맙니다. 지난 경기 2쿼터에서 한양대학교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고려대학교가 32득점을 득점할 때 한양대학교는 11점밖에 득점 못했습니다. 자, 그 경기에 리플레이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요. 공격권 넘어갑니다. 공격권 한양대학교. 자, 1쿼터 시작 1분 정도가 지나고 양팀 공격권을 한 번씩 주고받고 고려대학교는 두 번의 공격을 했었는데요. 아직 2쿼터 양팀 득점이 없습니다. 선홍준 자, 선홍준 드라이빙 돌파 골밑까지 와서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뺏어냈는데요. 자 하지만 자, 선홍준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 심판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한양대학교의 선홍준 선수에게 파울입니다. 선홍준 선수 두 번째 파울. 한양대학교는 팀 파울 두 개입니다. 자, 어렵게 공격권을 따왔던 한양대학교인데 다시 득점하지 못하고 고려대학교에 공격권을 해줍니다. 자 루즈볼 자 공격권 고려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선수 수비 발맞고 사이드라인 나갔다는 판정이고요. 계속되는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진영 선수가 왼쪽에서 던져줍니다. 김낙현 다시 박준영 이어서 김낙현 이어받았습니다. 안쪽 연결하지 않고 뒤쪽 중거리 두 점 깨끗하게 성공하는 박정현 이번에는 정확한 두 점입니다. 30대 19 11점 차를 만드는 고려대학교. 자 한양대학교는 추격을 좀 시작해야 되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도 김희원 고려대학교 따냅니다. 자 이번엔 달려나가는 박준영 뒤로 연결 김낙현 자 하지만 백코트 완료한 한양대학교입니다. 김희원 안쪽 잘 줬죠. 드라이빙 돌파 박정현 하지만 수비 파울. 자 한양대학교의 1번 박상권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권 선수가 파울이 3개째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작전시간 타임아웃 요청하는 한양대학교의 이상영 감독입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지금 11점 차 점수차를 허용하고 있고 자 한양대학교의 자랑 공격력이 1쿼터 후반부터 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상영 감독 작전시간을 요청해서 선수들의 분위기를 돌려놓고자 하는 그런 작전시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30대 19 11점 차인데요. 그리고 2쿼터 7분 55초 아직 2쿼터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양대 입장에서는 이 고려대학교가 상당히 쫓아가기 버거운 팀입니다. 점차가 많이 벌어질수록 힘든데 물론 그 점차를 극복해본 경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하기엔 많이 힘든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점수 차이를 많이 벌어놓지 않고 경기를 계속 진행하다가 그 기회를 노려야 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반면 고려대학교는 지금 앞서 있는 점수 계속 유지하면서 더 점차를 벌려가면서 오늘 경기에 손쉬운 승리로 가져가고자 할 텐데 자,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질지 2쿼터 남은 시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초반 양 팀이 석점도 많이 터지고 시원시원한 경기를 했다면 1쿼터 중반 이후 1쿼터 후반부터는 이 야투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야투 성공률 어느 팀이 먼저 좀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듯합니다. 한양대학교가 부른 작전 시간이 끝났고요. 고려대학교 공격 김낙현 오른쪽 연결 다시 김희원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내는 박준영 역시 높이 그리고 김진영 석점 시도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김희원 두 점 또 들어가지 않고요. 이번 리바운드는 한양대학교 세 번째 만에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서홍준 선수가 돌파할 때 김윤이 파울로 끝내요. 고려대학교 7번 김윤의 파울 개인 반칙 두 개째 그리고 팀 파울은 이번 쿼터 첫 번째 파울입니다. 자, 서홍준 선수가 리바운드 잡고 빠르게 한번 돌파를 해봤는데 파울로 끊어내는 김윤입니다. 30대 19 이 쿼터 아직 득점이 없는 한양대학교. 자,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팀인데요. 서홍준 뒤로 연결 석점 올라가야죠. 깨끗하게 첫 득점을 석점으로 만들어내는 박인원입니다. 이 쿼터 첫 득점 한양대학교 석점 슛 성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30대 22 순식간에 8점 차. 자, 리바운드 역시 박준영이죠. 자,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 고려대 석점 김낙현 잘 넣네요. 김낙현의 석점. 자, 한양대학교의 추격 의지를 한번 꺾어보는데요. 김낙현 석점 성공. 다시 점수는 벌어집니다. 11점 차 33대 22. 자, 다시 한양대학교의 공격인데요. 어렵게 한번 석점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가 했는데 한양대학교 참 아쉽게 고려대학교에게 석점을 허용합니다. 김기범. 김기범 직접 석점. 정확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를 따내는 김낙현. 고려대학교 아 젖혀냈고요. 김낙현 더블 클러치 성공하지 않았습니다만 리바운드 따내는 박정현 그리고 두 점 성공합니다. 자, 정말 이 고려대학교 선수들 리바운드 싸움 정말 무섭네요. 오늘도 리바운드 싸움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과정에서 조금의 부상이 있었던 듯한데요. 윤성원 선수가 살짝 부딪혔던 것 같아요. 약간 고통을 호소하니까 심판이 경기를 잠시 끊고 가는데요.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듯합니다. 35대 22 10석점 차. 자, 점수가 더 벌어졌는데요. 한양대학교 더 이상의 점수차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른쪽 돌파 김은환 다시 위로 백영식이 들어와 있군요. 백영식 파고듭니다. 인사이드 자, 슛모션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왼쪽 연결 점프 두 점 아, 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리바운드 싸움에서 슛 동작을 한번 백영식 선수가 만들어봤는데 자, 심판 판정은 터치아웃입니다. 계속되는 한양대학교의 공격 샷클락 1초예요. 자, 득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샷클락 1초였는데 그 슛을 성공하지 못했던 한양대학교입니다. 잡자마자 바로 던졌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네요. 자, 하지만 이상현 감독은 부조가 너무 일찍 울리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공격권 고려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아쉬워하는 한양대학교 이상현 감독. 자, 지금 한양대학교가 오늘 경기 잘 풀리지 않거든요. 자, 이번에도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오늘 수비에서부터 먼저 좋은 모습 필요한데요. 자, 더블팀 압박 들어갑니다. 더블팀 하지만 나갔어요. 사이드라인 아웃 수비 성공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김낙현 선수가 순간 이 사이드라인 쪽으로 몰리고 말았고요. 그러면서 사이드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0석점 차 뒤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다시 공격권 잡았는데요. 점수차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안쪽 인사이드 김기범 두 점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전현우
고려대학교 역시 리바운드에 있어서 계속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 어렵게 잡았습니다.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종현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선홍준 빠르게 돌파. 선홍준 두 점. 아, 선홍준 선수가 날렵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장신숲을 뚫고 인사이드 안쪽에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35대 24. 11 점차 하지만 뒤지고 있어요. 자, 박정현 돌파 득점. 자, 박정현 선수가 중거리 슛 지점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더 가까이 가면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37대 24. 그리고 드라이빙 돌파 수비 파울입니다. 자, 8번 선수군요. 한양대학교 8번 손홍준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두 개 준비하고 있고 박준영 선수가 다시 들어와서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홍준 선수의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37대 24 13점 뒤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손홍준 첫 번째 자유투 아 실패하네요. 자, 자유투 성공률이 아주 좋은 선수인데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자유투 실패합니다. 자, 플레이오프 진출에 비상이 걸려있는 아 이번에 두 번째까지 실패하지만 리바운드를 따내는 윤성원. 한양대 입장에선 다행입니다. 샤클라 고쳐 아, 하지만 가로채기 성공하는 김낙현. 한양대학교 속공 고려대학교 속공 찬스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두 점 이것도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자 어렵게 고려대학교가 따내고 그리고 뒤에서 혼전 상황이 뒤로 연결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낙현 하지만 리바운드 박준영. 자 또다시 리바운드 잡아서 성공합니다. 자 몇 번의 리바운드 상황에서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고려대학교의 박정현 선수입니다. 박준영 선수입니다. 이번 득점. 이번 득점 박준영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자 37대 24 13점 계속 39대 24입니다. 자 이번에 한양대학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윤성원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득점 두 점 만회합니다. 39대 26 13점 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점처럼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2쿼터 3분 30초가 남았습니다. 아 나갔군요. 이번엔 실책입니다. 고려대학교 9번 최성원 선수가 드라이빙 돌파할 때 이 엔드라인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아쉬운 상황. 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실책들은 상당히 뼈아픕니다. 이 1위팀 선두팀을 달리고 있는 고려대학교인데 자 이렇게 허무한 실책들은 상당히 아쉬워하는 강병수 감독 대행입니다. 석점 시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김기범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역시 고려대학교가 따내면서 점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고려대학교 기회. 3분 10초 정도 남은 2쿼터 드라이빙 돌파 레이업 올려놨고요.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았고 득점 성공합니다. 박준영. 박준영의 리바운드. 자 빠른 돌파 오펜스 파울이군요. 손홍준의 오펜스 파울. 손홍준 개인 반칙 3개 그리고 득점 기회 무산됩니다. 자 이번엔 드라이빙 돌파할 때 손홍준 선수가 손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밀었어요. 바로 앞에서 심판이 보면서 오펜스 파울을 선언합니다. 점수 15점 차 점수차를 좁히지 못한 한양대학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영 2점. 아 정말 리바운드 박준영 박준영에게 공이 안기는 듯한 리바운드 싸움. 상대 리바운드에서 강한 모습 보입니다. 자 이번에 김기범 선수가 수비 압박에 밀려있자 이 수비수 몸을 맞추면서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계속되는 한양대 공격. 2분 23초 남은 2쿼터입니다. 자 2쿼터 역시 이번 경기 2쿼터에서도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양대학교인데 2쿼터 지금 7득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경기도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2쿼터에서 11점밖에 올리지 못했던 한양인데요. 샤클락 2초 1초 레이업! 샤클락 성공합니다. 샤클락이 쫓기긴 했지만 손홍준 선수가
2점을 차분하게 넣으면서 43대 28. 점수는 15점 차가 다시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 강병수 감독 대행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군요. 자, 15득점 차. 상당히 점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 15초 2쿼터 남았고요. 고려대 입장에선 여유 있게 2쿼터도 앞서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도 많은 점수를 추격을 허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학우들이 경기장을 많이 또 찾아왔군요. 고려대학교 하면 또 이 농구에 있어서 상당히 명문이고 학우들이 또 자랑스러워하는 고려대학교 팀이 아니겠습니까? 학우들이 또 많이 찾아서 고려대학교의 오늘 경기 응원하기 위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응원 그리고 이 팬들의 방문에 힘입어 고려대학교가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양대 입장에서는 기죽지 않고 오늘 경기 또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43대 28, 15점 고려대학교가 앞서는 경기를 하고 있고 2쿼터 2분 15초가 남았습니다. 한양대학교는 2쿼터 8득점, 9득점밖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상당히 어려운 이 쿼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 고려대도 15득점밖에 이 쿼터에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쿼터에 앞선 점수차가 있기 때문에 점수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자, 압박하면서 수비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조금은 전진해서 맨투맨으로 막고 있습니다. 자,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김낙현 더블 클러치! 득점이 이어집니다. 김낙현 멋진 플레이! 45대 28, 점수차를 넘어올립니다. 17점차 안쪽 손흥준 잘 졌죠. 두 점 성공합니다. 손흥준이 백영식을 잘 봤고요. 백영식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해줍니다. 45대 30. 그리고 2쿼터는 1분 30초가 남았습니다. 자, 더블팀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비가 뚫렸네요. 자, 두 점 성공하는 곽준영 선수 1쿼터의 득점이 별로 없었는데 득점을 성공하면서 박준영 선수가 득점을 하고 있고 또 한양대학교도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박상권 선수의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점수는 15점 차 47대 32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업 또다시 득점 성공. 이번에는 10번 박준영 선수가 또 득점을 했군요. 23번 박준영의 득점 연속 득점입니다. 49대 32 가로채기 김낙현 성공했고 빠르게 돌파합니다. 김낙현 오른쪽 연결 2점. 또다시 가볍게 득점하는 고려대학교. 자, 최성환 선수의 득점인 것 같아요. 51대 32. 자, 점수차가 더 벌어지네요. 19점 차. 이 쿼터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손흥준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자, 살려냈어요. 어렵게 리바운드 따내는 한양대학교. 자, 하지만 고려대학교의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끌어내기가 어려운데요. 샷클락 4초. 자, 어렵게 두 점 시도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김진영. 그리고 빠른 연결 오른쪽 석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천연호 석점. 그리고 이대로 2쿼터까지 마무리. 자, 2쿼터 마무리 상당히 신나게 그리고 즐겁게 마무리하는 고려대학교. 점수차 22점 차로 벌려놓으면서 마무리합니다. 54대 32로 2쿼터가 종료됩니다. 자, 2쿼터에서 고려대학교 상당히 점수차를 많이 벌렸고 한양대학교는 조금 아쉽게 점수차를 많이 허용하면서 22점 차의 점수차를 허용하면서 2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쿼터에서 한양대학교가 따라갈 점수가 상당히 많은데 1차전 말씀드렸지만 26점 차도 많이 좁혔던 한양대입니다.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고려대학교이기 때문에 3쿼터 그리고 4쿼터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이 경기 계속 이어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안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맞대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쿼터가 끝났는데 점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54대 32고요. 전반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죠. 자, 점수 차이도 많이 나고 22점, 그리고 리바운드 차이에서 압도적입니다. 거의 두 배 넘게 차이가 나는군요. 30대 14개, 30개 대 14개, 그리고 어시스트 7개, 4개, 스틸 고려대학교가 6개, 한양대학교가 1개, 블록슛은 두 팀 1개,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오늘 상당히 승부가 갈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일단 상당히 리바운드에서 한양대학교가 열세를 보이면서 점수차까지 허용했습니다. 이 점차를 슈팅 확률이나 나머지에서 좀 더 커버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전반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이 슈팅 확률에서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투 성공률 고려대학교가 48%,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38%,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자, 디테일하게 두 점 슛을 보면은 이 고려대학교가 착실하게 20개, 38개 중에 20개, 상당히 높은 2점 슛 확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만, 반면 한양대학교는 던지는 횟수도 적었고 들어간 숫자도 2점 슛에서 상당히 적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9개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점 슛은 양팀 4개 4개 똑같았고요. 자유투도 2개 2개를 성공하면서 똑같았고, 하지만 이 턴오버 실책에서는 한양대학교가 9개를 범하면서 조금 더 많이 기회를 허용했습니다.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고, 그리고 2점 슛 확률에서 밀렸던 한양대학교, 1, 2쿼터 이 전반에 두 팀의 비교가 아주 극명합니다. 한양대학교 약점도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한양대학교가 3, 4쿼터에서 이런 아쉬운 점들을 채워나가야 되겠고, 반면 고려대학교는 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는 이 지점들을 잘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가면 오늘 경기 손쉬운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양 팀의 전반 분석까지 말씀드렸고요. 두 팀의 양 팀 기록을 또 한번 살펴보죠. 선수 개인 기록이요. 자, 고려대학교는 역시 박준영 선수가 16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도 혼자 또 이번 경기에서 많이 잡아내네요. 무려 1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고, 이어서 박정현 선수 역시 높이 있는 두 선수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16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가드 주장이죠. 김낙현 선수가 16점을 해주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한양대학교는요, 역시 손홍준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1, 2쿼터 10점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득점 선수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박인환 선수가 7점, 그리고 김기범 선수가 6점, 이렇게 득점해주는 선수의 득점력이 조금은 아쉬운 한양대학교인데요. 자, 한양대학교 이 3, 4쿼터에는 득점력 있는 한양대학교 선수들의 득점이 좀 더 폭발을 해줘야 되는 한양대학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개인 득점에 있어서도 많이 앞서 나가는 고려대학교인데요. 이 우위를 고려대학교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한양대학교는 이 우위를 조금은 뒤집어낼 수 있는 그런 3, 4쿼터를 만들 수 있을지, 자, 이 3, 4쿼터가 주목이 됩니다. 자, 최다 점수차가 22득점인데 오늘 경기 이 22득점이 바로 이 지금 스코어입니다. 오늘 경기 최다 점수차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입니다. 22득점. 자, 이 점수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점수차를 더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손쉬운 승리로 가져갈지, 이제 3쿼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A조 리그에서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까지 A조 팀들과 경기를 치르고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B조 팀과 한 경기씩 남아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자, 3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3쿼터는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3쿼터가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과 함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10번 전현우의 리바운드, 그리고 빠른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쉽게 득점, 쉽게 슛을 던지지 못하는 고려대학교. 자, 스크린 플레이 하지만 통하지 않았고 돌파합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한양대학교 빠르게 공격합니다. 오른쪽 직접 올라갑니다. 레이업 성공합니다. 박인환 득점. 자, 하지만 고려대학교도 바로 넘어오죠. 자, 양팀 3쿼터 시작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고드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전현우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윤성환. 윤성환이 거의 다 공을 따내나 싶었는데, 자, 이 공이 뒤에 있던 고려대학교 선수에게 뺏기면서 파울까지 범하했습니다. 두 번째 파울. 윤성환의 두 번째 파울.
계속되는 고려대학교의 공격 14대 54 20점 차입니다. 자, 안쪽 파고드는 과정에서 아 공격골이 넘어갔군요. 자, 공격권이 한양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고려대학교의 실책 턴오버입니다. 손홍준 그리고 김기범. 자, 안쪽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박준영입니다. 자, 빠르게도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네요. 자, 빠른 돌파 11번 장태빈이었는데 자, 한양대학교가 리바운드를 오랜만에 따내고 빠른 공격으로 이어가고 싶었습니다만 이 윤성원 선수의 패스가 좀 좋지 못했네요. 그대로 사이드라인을 나가고 맙니다. 다시 공격 이어가는 고려대학교 장태빈 왼쪽 연결. 자,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슛 블락에 걸렸는데요. 하지만 이 공이 박준영에게 안겼네요. 박준영이 2점 성공. 자, 역시 박준영이에요. 박준영이 2점 득점하면서 56대 34가 됐고요. 또다시 석점 시도했던 한양대학교 리바운드를 뺏겼고 레이업. 이번에는 득점 인정되지 득점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첫 동작 파울. 자, 이제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1번 박상권 선수의 파울이고요. 박상권 선수는 반칙 4개째입니다. 그리고 슛 동작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고려대학교 11번 장태빈 1구 성공. 자, 1학년, 3학년이군요. 장태빈 선수 3학년이고요. 송도고를 졸업한 183cm의 가드 장태빈 자유투 1구 성공. 2구도 2구는 실패합니다. 한양대학교 박인환 옆으로 주죠. 윤성원. 자, 윤성원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1대1 돌파 윤성원. 자, 점프슛 2점. 아, 들어가지 않네요. 자,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역시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또 빠르게 넘어왔죠. 왼쪽에서 장태빈 가운데로 연결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루즈볼. 아, 이 공까지 고려대학교가 따내는군요. 김준영의 석점은 통하지 않았고요. 다시 고려대학교 공격. 자, 석점 김희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리바운드 손홍준. 오른쪽 연결 빠르게 가죠. 공간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패스미스 나가고 맙니다. 아쉬워하는 박상권. 자, 착잡한 이상현 감독의 표정인데요. 자, 선수들이 조금씩 이 실책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한양대학교인데요. 이 실책을 좀 더 줄여야 되겠습니다. 17번 김준형 선수가 들어오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김윤. 자, 박준영. 다시 이어주는 고려대학교 11번 장태빈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드라이빙 돌파 장태빈 더블 클러치 성공. 드라이빙 능력까지 보여주는 장태빈입니다. 자, 점수가 더 벌어지죠. 59대 34. 자, 한양대학교. 자, 득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실책이네요. 공격권 다시 고려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모습인데요. 반면 고려대학교는 흔들리는 한양대를 상대로 착실하게 하나하나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유태민 선수가 들어왔군요. 홍대부고를 졸업한 3학년 유태빈이 들어왔습니다. 박준영 1대1 박준영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번 공은 터치아웃. 계속되는 고려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한양대학교의 이번 박민상 선수가 툭 쳐냈습니다. 자, 샷클락 7초 남았고요. 59대 34.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5점 차. 2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끝까지 한번 가봅니다만 공격권 계속해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손홍준 선수가 끝까지 한번 또 뛰어가봤는데요. 이번엔 고려대학교 공이 계속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파울이군요. 아, 그대로 나갔군요. 자, 파울이 아니라 수비가 툭 쳐낸 건 공격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공격권은 다시 한양대학교. 점차를 좁혀야 되는데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김기범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내는 장태빈. 오히려 고려대학교 역습. 다시 도망갈 수 있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백코트 완료한 한양대학교입니다. 25점 차 박준영. 자, 박준영 두 명이 더블팀. 왼쪽 전현우 슛모션 통하지 않고 돌파. 전현우 올려놓고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오른쪽 김기범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판 휘슬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따내는 고려대학교 돌파 레이업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 한양대학교 박준영의 파울입니다. 박준영 선수의 푸싱 파울.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박준영 선수의 파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양대학교 공격으로 넘어왔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고려대학교 리바운드 빠르게 돌파해보는 유태민. 다시 유태민 이어받았습니다. 유태민 파고들죠. 자, 좋은 패스하지만 잡아내지 못했고요. 공격권 다시 넘어갑니다. 김기범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양팀 슛은 과감히 던지고 리바운드도 과감히 잡아냈고요. 들어가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전현우입니다. 61-34 점수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양대학교 3쿼터에서 지금 두 점밖에 없어요. 서롱준 들어갔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서롱준 두 점을 오랜만에 얻어냈고요. 그리고 자유투까지 하나 더 얻어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이제서 두 점을 더 올렸는데 3쿼터에서 넉 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쫓아가야 되는 한양대학교. 하지만 득점력이 3쿼터 들어서 더 떨어진 모습. 추가 자유투까지 실패합니다. 추가 자유투 성공 못하는 손홍준. 61-36 25점 차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더블팀으로 계속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수비를 이어가는 한양대학교. 하지만 뚫렸어요. 아, 블락슛 성공합니다. 윤성원의 블락슛 공격으로 이어가는 한양대학교 레이업 성공. 오랜만에 멋진 석공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손홍준의 득점. 아, 이걸 또 허용하네요. 고려대학교 빠른 공격. 이번에는 박준영이 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이번에는 자, 공격하는 과정에서 공이 두 선수가 또 부딪혔네요. 김윤환과 3번 유현준 선수가 부딪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타임아웃 작전 시간을 또 요청하는 한양대학교 벤치입니다. 이상영 감독 그리고 강기준 코치인데요. 자, 63-38 25점 상당히 많은 점수 차를 허용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점차를 좁혀야 됩니다. 자, 그 수밖에 없는 한양대학교. 자, 그러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한 이상영 감독인데요. 묘책이 필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또다시 1차전 얘기를 해보자면 26점이 최다 점수차였는데 3쿼터 1분 53초 남겨놓고 두 팀의 점수차가 26점 차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25점 차 그리고 3쿼터 4분 남은 상황. 자, 이 시점에서 추격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한양대학교가 아니면 고려대학교가 추격을 뿌리치면서 승리로 향하는 그 득점을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요. 3쿼터 계속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쿼터 4분 남은 양 팀의 맞대결. 9승 1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고려대학교. 3승 6패로 공동 8위에 머물러 있는 한양대학교. 자, 고려대학교는 1위 자리를 계속 수성하기 위한 그런 모습. 반면 더 절박한 한양대학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허를 찌르는 빠른 공격. 득점 성공합니다. 김윤환 두 점 넉점. 63-40. 자, 끝까지 한번 또 수비를 해봤습니다만 사이드라인 나갔다는 판정. 자, 한양대학교가 일단은 두 명의 선수들이 공을 잡은 선수를 에워싸면서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수비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 한양대학교. 23점 점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김준형이 들어왔습니다. 김준형 석점을 이어갑니다. 김준형 들어가네요. 상대 강력한 수비를 뚫어내는 김준형의 석점. 2m1cm의 김준형이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학년 김준형. 자, 서동준 레이업 돌파할 때 수비가 파울로 끝내요. 하지만 자유투 두 개 얻어내는 손홍준입니다. 자, 손홍준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이번 경기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자유투 또 실패합니다. 자, 손홍준 선수가 오늘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26점 차, 25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한 한양대학교입니다. 이제 3쿼터 3분 20초 남았습니다. 자, 전면 강압 수비 풀코트 프레싱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는 6번 김윤환 선수 발 맞고 관중석으로 공이 날아가고 맙니다. 장태빈 계속 공격 이어가는 고려대학교 큰 점수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돌파합니다. 유태민. 유태민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자, 유태민이 안쪽 엔드라인 쪽으로 파고 들어왔는데, 자, 드리블하면서 그 공이 엔드라인을 맞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양대 공격. 3분 남은 3쿼터 25점 차 좁혀야 됩니다. 한양대. 하지만 실책 턴오버가 나옵니다. 빠른 공격 밀고 들어가는 유태민 올라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박정현 두 점 성공합니다. 자, 박정현의 높이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석점 올라가야죠. 깨끗하게 성공. 오랜만에 석점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그리고 윤성원 선수입니다. 68-44 26점 차. 자, 멀어 보이는 점수 차인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엔드라인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공격권 한양대학교로 이어집니다. 자, 한양대학교 점차를 좀 더 좁혀야 되는데 유태민 선수의 슛이 불발이었습니다. 손홍준 오른쪽 다시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한 고려대학교. 자, 고려대학교 어렵게 또 넘어왔습니다. 왼쪽 유태민 다시 이어받는 유태민 가운데로 연결해줍니다. 드라이빙 돌파. 하지만 슛블락 걸렸습니다. 좋은 수비해주는 한양대학교 추격을 해야죠. 득점 성공합니다. 두 점. 김태민 김기범 선수입니다. 김기범의 두 점. 68-46 점수가 조금 좁혀졌지만 22점 차. 그리고 3쿼터는 1분 35초 남았습니다.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한데요. 자, 이번에는 파울이군요. 공격권 다시 이어집니다. 고려대 공격. 이번에는 공격권 넘어갑니다. 수비 성공. 한양대학교 계속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비로 인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요. 아직까지 추격의 발판이라고 말하기에는 점차가 너무 멉니다. 레이업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잘 파고 들어왔는데 김윤환 선수가 마지막 슈팅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수가 들어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왼쪽 연결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실책이 나왔죠. 자, 흐르는 볼 다행히 뺏기지 않은 한양대학교 펄까지 얻어냈습니다. 누즈볼 상황에서 31번 고려대학교 31번 박정현 선수의 파울입니다. 박정현 선수가 파울을 범하면서 공격권은 다시 한양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68-46 1분 4초 남은 3쿼터인데 팀 파울에 걸려있는 고려대학교 자유투 두 개를 한양대학교에게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손홍준 선수가 준비하는데 손홍준 선수가 오늘 경기에 좋지 않은 자유투 성공률 이제부터는 좀 좋지 않은 거에서 좋은 것으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자유투 1구 실패하네요. 자, 한양대학교 오늘 이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팀인데 한양대학교 오늘 상당히 아쉬운 그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점에 머물러 있는 한양대학교 2구는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선홍준의 자유투 성공. 자, 가로채기 잘 끌어냈어요. 김기범 한양대학교 좀 더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 선홍준 더블 클러치 득점. 선홍준도 두 점 더 추가합니다. 19점 차. 그리고 강력한 수비. 자, 고려대학교 공격 이어지는데 또 나갔어요. 다시 한번 실책. 고려대학교 유태민. 한양대학교 3쿼터 마지막 흐름을 가지고 옵니다. 19점 차. 44.6초 남은 3쿼터. 자, 이제 점차를 좀 더 좁혀야 되겠죠. 자, 드리블 돌파 하지만 파울. 유태민. 자, 유튜브 두 개 얻어내는 김윤환입니다. 팀 파울에 걸려있는 고려대학교. 자, 유튜브 두 개 한양대학교입니다. 38.7초 남은 3쿼터. 한양대학교, 자, 점차를 좁힐 수 있는 자유투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네요. 아쉬운 한양대학교. 자, 두 번째 자유투라도 좀 더 성공시키는 한양대학교. 점수차를 한 점, 한 점이라도 좀 더 줄여야 되는 한양인데요.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성공합니다. 김윤환 두 번째 자유투 성공. 18점 차. 3쿼터 3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선홍준의 강력한 압박 수비. 하지만 고려대학교 공격권 공격 진영까지 넘어왔습니다. 인사이드 파고드는데요. 뒤에서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비선에 걸렸군요. 한양대학교 추격할 수 있는 점수 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선홍준 외곽 연결 석점 올라갑니다. 김기범 들어가지 않네요. 그리고 리바운드 따내는 고려대학교 31번 박정현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자, 이 김기범의 석점이 꽂혔더라면 15점 차 4쿼터의 한양대가 뭔가 사고를 한번 쳐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높일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고려대학교 김병수 석 2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박민상 한양대학교 빠르게 갑니다. 레이업 성공합니다. 그렇게 성공하면서 이대로 3쿼터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점수차를 조금 더 좁히는 데 성공을 했군요. 68대 52 16점 차로 점수차를 좁히면서 3쿼터를 마무리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물론 주전 선수들을 조금 쉬게 했습니다만 점수차 조금 좁히는 점수차를 허용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4쿼터 알 수 없죠. 4쿼터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인데요. 4쿼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4쿼터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4쿼터에서 그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지. 완벽한 찬스 올려놓는 김진영. 2점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돌아왔죠. 왼쪽 석점 들어갔어요. 박민상 석점 성공. 70대 55. 자, 한양대학교의 시작이 좋은데요. 반면 고려대학교도 석점 시도합니다.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 17번 김준형입니다. 자, 이 선수가 2m1cm 신장이 상당히 큰데 석점도 아주 정확하군요. 오늘 두 번째 석점입니다. 자, 넣어야죠.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김기범 득점. 자, 김기범이 두 점을 더 올려놓습니다. 73대 57. 16점 차 점수 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는 고려대학교인데요. 자, 이 4쿼터 자, 김준영 박준영의 득점이군요.
박준영 역시 두 점 더 올려줍니다. 박준영 선수가 이렇게 득점하면서 22득점째 올려내고 있는 박준영. 오늘 경기도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3쿼터까지 리바운드 16개를 해주고 있는 박준영 선수입니다. 아, 박준영 선수 오늘 경기도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75-57. 점수차는 더 벌어져 있습니다. 잠시 박준영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는 고려대학교. 한양대 공격 이어갑니다. 다시 18점 차 뒤지고 있습니다. 손홍준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내고 그대로 시원 득점. 자, 오랜만에 공격 리바운드 득점 만들어내는 한양대학교 백영식 선수의 득점. 자, 빨리 공격하죠. 득점 성공. 바스켓 카운트. 박정현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자, 박정현 선수도 리바운드 오늘 경기 3쿼터까지 9개를 해주면서 역시 팀의 기둥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도 얻어냈습니다. 추가 자유투 박정현 이번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자,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해주는 박정현 2m4cm 센터인데요. 아, 빠르게 갑니다. 스피드로 승부를 보는 한양대학교 김윤환 2점. 자, 고려대학교도 달려보지만 실책. 손홍준 카운터에 돌파. 왼쪽 연결 김기범 파고듭니다. 김기범 2점 실패. 또다시 공격 시도해보지만 심판 휘슬입니다. 고려대학교 선수의 파울. 31번 박정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는 것 같고요. 자유투 두 개 얻어내는 박민상입니다. 박민상 자유투 성공해야 되는 한양대학교 1구 성공합니다. 78-62. 16점 차. 그리고 두 번째 자유투 박민상 두 번째도 성공합니다. 점수 15점 차로 좁히는 한양대학교. 자, 풀코트 프레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뚫어내는 한양 고려대인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공격은 고려대학교 공격 선언됩니다. 한양대학교 이번 과정에서 손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 계속되는 고려대 공격. 하지만 아쉬워하는 한양대학교. 자, 4쿼터 들어서 한양대학교 수비가 상당히 강력해지고 있고 공격도 상당히 간결해지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고려대인데요. 이번에 아, 트래블링이에요. 트래블링 공격권 다시 한양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강병수 감독 대행. 지금 뭐 27점까지 앞서던 경기가 지금 15점까지 좁혀졌고 계속되는 이 고려대학교의 실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속이 좀 타는 쪽은 강병수 감독 대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하지만 점수차를 극복해야 되는 자, 더블 클러치 시도 실패. 두 점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백영식 득점. 자, 한양대학교 리바운드가 되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78-65. 자, 이번에도 가로채기 성공. 레이업 성공. 추격해 나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11점 차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압박받고 있는 고려대인데요. 완전히 흐름 타고 있는 한양대학교. 그리고 압박을 받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작전시간 요청하는 고려대학교. 자, 어느새 점수가 11점 차예요. 자, 상당히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 점수차를 11점 차로 만들어내는 한양대학교. 정말 이번 시즌 어느 경기 하나, 물론 승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매 경기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그렇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자, 한때 27점까지 벌어졌던 경기를 11점까지 좁혀내는 한양대학교 저력인데요. 자,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 고려대학교는 많은 점수차를 지켜내지 못하고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자, 이 추격 따돌릴 수 있을지요. 이제 4쿼터 7분 9초가 남았습니다. 7분 9초 남은 4쿼터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한동안 득점이 없는 고려대학교. 자, 파고들죠. 박준영 걸렸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두 점 실패. 다시 리바운드 본인이 직접 마무리합니다. 박정현의 높이 위력적입니다. 자, 스피드로 밀어붙이는 한양대학교. 80-67. 자, 빠른 공격
파고들면서 안쪽으로 패스해봤습니다만 다시 밀려나오고요. 두 점 들어가지 않네요. 아쉬운 박민상의 슈팅. 링이 득점을 외면하고 맙니다. 80대 67 앞서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낙현까지 들어왔습니다. 김낙현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점프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김기범. 한양대학교 다시 속공으로 밀어붙입니다. 달리죠. 그리고 손홍준 하지만 파울. 김윤의 파울. 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김윤 개인 반칙 세 개 그리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손홍준인데 자 오늘 손홍준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투는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실패하네요. 자 손홍준 선수가 오늘 7개 던져서 2개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실패했으면 8개 던져서 2개밖에 성공 못했는데요. 아홉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손홍준 아홉 번째 자유투 성공. 한 점을 좁히는데 만족해야 되는 한양대학교 12점 차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추격할 수 있는 점수차 12점. 시간은 6분이 남았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김윤 안쪽 자 살렸죠. 박정현 안쪽 파고들면서 2점. 안전한 곳에서 2점을 착실하게 올려놓습니다. 82대 68 연락점 차. 자 한양대학교 계속 추격하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윤환의 석점에 링을 외면했고 고려대학교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김낙현 그리고 김윤까지 이어봤습니다. 박준영 16점 다시 16점 다시 여유를 찾았는데요. 석점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김낙현의 석점. 점수차 벌리는 고려대학교 도망갑니다. 자 이 석점 추격에 찬물을 끼었는데요. 자 실책이 나왔죠. 역시 방금 전 석점이 컸습니다. 석공 시도했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 박준영 쪽으로 레이업 성공. 작전 시간 요청하는 한양대학교의 이상형 감독입니다. 아 지금 뭐 11점까지 한양대학교가 압박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김낙현 선수의 석점이 컸고요. 그리고 착실하게 인사이드에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 고려대학교 점수를 다시 87대 68 19점 차로 점수 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한양대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현 감독 다시 작전 시간 요청하면서 선수들에게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또 해주고 있을 것 같고 고려대학교는 자 지금 이 점수 차 유지하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추격을 허용한다면 고려대도 다시 또 흔들리면서 오늘 경기 어렵게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다시 그렇게 어려운 점수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반면 한양대학교는 4쿼터 초반 강력하게 압박했던 그 모습을 다시 되찾으면서 오늘 경기 마지막 승부를 걸어볼 것 같습니다. 한양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윤환 속전속결 4쿼터를 보여주고 있는 한양대인데요. 자 돌파합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도 뺏깁니다. 루즈볼 하지만 뺏기지 않았고 김윤. 자 시간을 아끼는 고려대학교 김낙현 왼쪽으로 최성원. 자 최성원 드리블 하다가 뺏길 뻔했습니다만 수비 파울입니다. 자 한양대학교 2번 박민상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박민상 선수의 두 번째 파울. 개인 반칙 두 번째. 팀 파울도 두 번째입니다. 계속되는 한양대 공격 이어지는데요. 19점 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19점을 극복해야 되는 한양대 더 도망가면서 승리를 향해 가야 되는 고려대인데요. 샤클락 2초 1초 수비 파울. 하지만 슛 동작이군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수비를 잘했는데 자 마지막에 파울을 범하는 김윤환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투 두 개인데요.
정말 아쉬운 한양대학교 샤클락 1초를 남겨놓고 수비를 했었는데 자유투 두 개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자유투 1군을 성공하는 박정현 정확한 자유투 성공률 20점 차 4번 15초의 시기는 멈춰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도 깨끗하게 성공하는 박정현 21점 차 그리고 빠른 돌파 더블 클러치 성공 역시 선홍준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더블 클러치 득점 전현우 고려대 18점 아 성공하네요. 힘이 느껴지는 박정현의 플레이 두 점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91대 70 21점 다시 벌어졌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들어갔습니다만 두 점이죠. 두 점이군요. 박민상의 두 점 91대 72 3분 30초 남은 오늘 경기 여전히 점수는 19점 차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한양대가 쫓아가기 어려운 점수 차입니다. 자 한양대는 기적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김낙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따내는 고려대학교 이번엔 리바운드 윤성원이 따내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또 빠르게 또 손홍준이 드리블 하면서 공격 진영까지 넘어왔습니다만 이제 3분이 남았습니다. 19점 차 석점 들어갑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양대학교 손홍준 석점 91대 75 16점 차 2분 45초 남은 경기 오른쪽 김낙현 페이드웨이 성공합니다. 차분하게 김낙현이 두 점 올려놓으면서 다시 93대 75를 만듭니다. 역시 한 팀 화끈한 팀답게 공격력에 있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준의 슛은 에어볼이 됐고요. 전현우 레이업 완벽한 찬스 만들어냈습니다. 전현우 득점 95대 75 다시 10점 차입니다. 다시 20점 차입니다. 2분 15초 20점 차 자 고려대학교가 마지막까지 추격해오면서 압박해왔던 한양대 추격을 뿌리치고 있는 모습 20점 차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2분 15초 한양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간대가 왔고요. 그런 점수 차입니다. 박민상 자 빠른 공격도 해줘야죠. 왼쪽 연결 김기범이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팀인 통하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리바운드야. 왼쪽에서 최성원 천천히 가는 고려대학교의 공격 95대 75 20점 차 앞서 있습니다. 다시 최성원 왼쪽 차고 드는 김병수 슛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윤성원 그리고 최용준에게 연결 자 많이 지쳐있을 텐데요. 그리고 트위 파울 자 한양대 선수들은 선수 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지쳐있을 텐데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한양대 선수들입니다. 수비 파울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한양대학교 95대 75 20점 차 이 점수를 좀 더 좁히면서 경기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1구 성공 자 이제서 좀 감이 오나요. 자유투 이번엔 성공해줍니다. 10개 중에 4개 성공 오늘 경기 11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11번 중에 5개를 성공하는 손홍준 중간에 이 자유투 성공률이 좀 낮아진 것 상당히 아쉽습니다. 95대 77 1분 30초 남았습니다. 김낙현 자 이제 어느 정도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는 그런 느낌이 경기장 분위기에 감지되고 있고요. 샤클락 5초 자 헌정 루즈볼 따냈습니다. 멀리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윤성원 한양대 끝까지 한번 또 밀어붙여 봐야죠. 그게 젊음이니까요. 자 레이어 성공 바스켓 카운트 김기범 끝까지 공격해주는 한양대학교 선수들입니다. 65대 79 16점 차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김기범 남은 시간 1분 6초입니다. 자 승부는 뒤집을 수 없을지 몰라도 이 투지에 있어서는 양팀 한치의 양보도 없고요.
한양대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15점 차 95대 80입니다. 역시 양팀 화끈한 공격력을 오늘 끝까지 보여줍니다. 양팀 모두 80점 이상의 득점을 보여주는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낙현 그리고 김윤 석점 올라갑니다. 김윤 통하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내는 박정현. 박정현 드리블 안쪽 움직입니다만 더블팀 뺏어내는 한양대학교. 끝까지 가야죠. 손홍준 드리블 가운데서 오른쪽 연결 김기범 석점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꽂힙니다. 김기범 석점 끝까지 성공해 줍니다. 점수차 12점 차 하지만 남은 시간 30초 아 가로채기 뽑아내는 5번 박인환 가야죠. 석점 아쉽게 들어갔다 나오는군요. 12점 차 고려대학교도 공격해야죠. 하지만 남은 시간 천천히 갑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손홍준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5초 3초 2초 던져봐야죠. 마지막 슛까지 던졌습니다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와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도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95대 83 고려대학교의 12점 차 승리. 고려대학교는 단독 선두로 다시 올라가고요. 한양대학교는 플레이오프 싸움에서 다음 경기에 승리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자, 양팀 95대 83 12점 차의 경기가 이어졌고 한때 27점까지 점수차가 나면서 상당히 원사이드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습니다만 한양대 선수들 4쿼터에 온 힘을 쏟으면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만 추격이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투혼을 보여준 한양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자 이렇게 끝까지 싸워보는 이 모습 그리고 모든 걸 걸어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플레이오프 나머지 싸움에 큰 동력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서 한양대학교는 이렇게 고려대학교의 경기와 고려대학교의 경기를 끝으로 A조 모든 팀과의 경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 경기부터 B조와 만나겠습니다. B조 첫 경기도 만만치 않네요. B조 첫 경기가 5월 26일 연세대학교와의 경기입니다. 연세대의 원정 경기인데 자 한양대 선수들 물론 강팀입니다만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어느 한 경기든 넘어갈 수 없는 경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경기 되길 바라고요. 고려대학교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이 자존심 싸움 밀려날 수 없는 고려대학교 단독 선두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10승 1패를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A조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다음 경기 상명대학교의 경기가 5월 25일에 펼쳐집니다. B조 상명대학교의 경기인데 자 연세대학교와 B조 경기는 승리로 가져갔고 이 상명대 경기를 시작으로 다시 B조와의 경기를 이어가는데요. 계속되는 승리를 향해서 그리고 또 승리를 따내면서 정규 시즌 우승을 향해가는 고려대학교의 그 행진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중계를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95대 83 12점 차 고려대학교의 승리를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중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남녀 대학 농구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보내주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경기를 또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